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늙어서 죽은다 그러면은 가서 파묻어야 돼요. 근데 포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것이 처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나도 마음적으로 고민이 있어. 이거 오래 키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시절 함께 헤쳐나온 고마운 누렁이. 25년 오랜 정이 끈끈하다. 땅에 훈기가 돌 때부터 누렁이와 갈아놓은 폭신한 밭. 이제 때가 됐다. 옥수수. 아, 이게요? 이렇게 심으면 언제 먹을 수 있어요? 8월 추석 안에 먹어. 안 그래? 추석 안에 안 먹어. 7월 달이나 먹을까, 양력으로? 아니. 애기들이 휴가 때 오면은 농촌에 오면은 저기들이 뭐 입맛을 다시고 가야지. 그러니까 저 아버지 엄마들이 해놓은 것을 저기들이 따먹고 그러면 좋아. 사서는 못 줄지라도. 놀리는 밭 없이 심고 가꾸는 노부부. 작은 씨앗 속엔 자식들이 있고 기다림이 있다. 이 계절이 가면 열매 맺고 그리운 아들, 딸이 올 것이다. 내년에도 이렇게 농사 지으실 거예요? 이제 그때 또 봐야 알아.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을 모르고 사는 세상인데 올해 좀 내일을 모르고 산 뒤 내년까지는 그 장담 못해. 그때 봐야 알아. 내 힘이 없는 데까지는 지려고 마음은 건강이 허락된 데까지. 삶이란 그저 살아내는 것. 그러나 생애 어느 한순간 이토록 성실하지 않은 날이 있었을까. 바다 건너 작은 섬. 그곳의 옛 모습 그대로 삶의 원형 같은 노인과 소가 살고 있다.